요즘에 차에 탈 때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요? 아, 차가 있잖아요.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차에 축구공이랑 축구화가 있어요. 그러면 또 옆에 보면은 야구 배트랑 야구 글러브랑 아, 진짜 야구도 예, 네, 야구도 그게 있어요. 근데 또 그 옆에를 보면은 총이 있어요. 제가 얼마 사격을 했거든요. 그리고 또 보면은 또 골프채가 있고. 골프도 아직 골프가 있어. 이게 아, 나 지금 내 직업이 뭐지?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젊은 친구들은 제가 개그우먼인 걸 모르고 운동 선수인데 예능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니까 요즘 그런 추세인데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라는 조심해. 네,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항상 뭐 맛있는 녀석들을 하면 항상 먹는 모습만 네네네. 보이니까 맞아요. 많은 분들이 쟤네들 어떡하니 저렇게 먹다가 죽는 거 아니니 그래, 라는 걱정이 아, 너무 많이 왔어요. 네. 그래서 PD님이 안 되겠다. 운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하자. 그래서 이제 아무나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냈다. 그러면 복불복으로 큰 테이블에다가 아령을 네 개를 놔두고 아령을 못 드는 사람이 그러면 운동을 하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좋아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세 사람이 다 드는 거예요, 아령을. 그럼 남은 거는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와, 나 이거 못 들면 끝나는데? 그렇지. 죽었다. 무조건 들어야겠다. 운동하기 싫은데. 네. 그래서 그 아령을 들었어? 아령을 들었어요. 진짜? 근데 채상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. 채상을 들었어? 함께 들었어요. 저는 정말 들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, 불렸다고. 그치. 그래서 제발 빼달라고. 저는 진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.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대. 약속이니만큼 너네 지켜야 된다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 인생이 진짜 바뀌었죠. 네. 그래, 뭐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죄를 짓는다. 저희가 이제 앉아서 밥 먹다가 좀 배가 부르면 좀 기댈 수도 있고 뭐 얘기하다 웃으면 뒤로 넘어가잖아요. 야, 많이 부러지는구나. 그때마다 저희가 사리마라고 사리마가 뭐야? 의자를 죽인다고 사리마 살의마 예 네, 살의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사리마 하셨습니까? 문세윤 씨는 연쇄 사리마고 아~ 연쇄 유미상 씨는 토막 사리마라고 잔인하네 잔인해 할 계획을 다 해놓긴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단 한 번도 지금 이런 경우 네. 민경씨는 그러면 솔직히 몇 개 불어봤어요? 저는 근데 한 번이요. 한 번. 아, 한 번. 초반. 네, 저는 한 번. 그러니까. 우발적으로. 그렇죠. 김민경 씨. 네. 만 녀석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? 하루는 이제 길을 걸어 가는데 어떤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저기 김민경 씨 아니시냐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.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넌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네?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뭐 몇 달째 음식을 못 드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저희가 청국장을 먹는 화에 갑자기 어머니가 입맛이 도셔가지고 나 저 청국장 먹고 싶으세요.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엄마 드셔보세요 갖다 드렸는데 그거를 한 그릇 뚝딱 하시면서 그 뒤로 계속 식사를 하신다고. 다시 살아났다. 저 진짜 그때 아 나 정말 너무 잘 하고 있구나라는 큰일 하십니다. 네, 아 근데 너무 따뜻하다. 네, 근데 진짜 그런 사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서 저희는 되게 그런 약간 좀 사명감 같은 걸 가지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목걸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목걸이 너무 하고 싶구나. 네, 약간 좀 한이 된 거라 가지고. 네,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조카가 그때 돌이었어요. 그래서 조카 돌목걸이가 들어온 거예요 집에. 저는 잠깐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옷 작아서 못 드는데 어떻게? 그래서 욕심에 그거를. 돌목걸이를? 그거를 초코를 먼저 한 거예요, 초코를. 정말 목걸이를 한 거야. 이렇게 한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한 거예요.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나름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, 목걸이를 했다라는 거에. 근데 얘기를 하면 이게 펜던트가 섰다, 따라한 거죠. 얘기할 때마다. 얘기해서 민경이를 봐야 되는데 자꾸 목을 보여요.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약간 기침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톡 터지는 거예요. 어떻게 조카 거?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
봉준 언니 제가 못 본 걸로 했죠. 제일 옳다구나. 제일 들켜서 안 되는 사람에게 들켰어. 이거 엄청 난리잖아. 아무 사람에게 들켰어. 아유, 제발 오, 제발 얘기하지 말아줘. 제발 오늘 하루 행복하겠다.